뉴클리어 커맨드라고 지금 검색을 하면 앱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훈련된 음성 태그가 없습니다라고 나타나고 지금 바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게 제 와이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음성 인식을 합니다. 음성 인식을 해서 만약에 뭐 어떤 사용자 이름 말하면은 전화 겁니다. 근데 스마트폰에는 기본 음성 인식 기능 이용해서 바로 연락처에서 찾아서 전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인식률이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전화 뭐 자주 거는 사람 몇명안 되는데 뭐 이름이 비슷하다거나 그러면은 뭐 이름 같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전화가 잘안 됩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건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해당되는 그 전화번호에 녹음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 음성 녹음 중이라는 게 뜨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성 태그를 다시 삭제하고, 박춘호. 네, 이렇게 말하면은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자동 잘라내고, 말해보면, 제 말만 바로 드립니다. 근데 이걸 녹음할 때는 좀 조용한 장소에서 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박춘호라고 제 이름을 말한 거가 지금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음성 태그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지금 이 연락처에 대해서 제가 네, 이렇게 말한 걸로 연결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걸 끄고요. 참고로 더 알려드리죠. 참고로 네, 지금 이렇게 참여할 때 설정 눌러 들어가야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11번 가면 갤러리면은 지금 이게 옆에 거 같이 눌렀는데 이게 좀 단점이긴 하네요. 이 스크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인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을 누르면 태그 누르면 갤러리 지금 인식 못한다고 나오죠. 이걸 녹음할 때는 분명히 조용한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갤러리 네, 이렇게 하면 지금 갤러리는 제가 해놨고 제 이름으로 박춘호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음성 태그로 가보면 지금 두 개가 되어있죠. 이걸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전원 꺼진 상태로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블루투스 페어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지금 비밀번호 걸려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비밀번호 걸려 있으면은 제대로 연결 안 됩니다. 비밀번호를 풀고요. 만약에 지금 화면만 꺼진 상태라고 치면은 이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그럼 지금 이게 연결되는데요. 보통은 스마트폰에도 음성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개 선택하는 부분을 채도 뜰 텐데요. 저는 S보이스가 아니라 유클리어 커맨더 앱을 실행할 겁니다. 그러면은 항상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앱이 실행되고 제가 말하는 부분을 바로 인식할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 앱을 실행했을 때 지금 황당했던 게저 부분 음성 태그도 뭐 없다고 하고 저 앱이 실행됐다가 바로 뭐 말을 제대로 안 하면 그냥 음성 앱이 닫혀버립니다. 지금 앱이 닫혀버리는데 그게 지금 이걸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말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화면이 많이 꺼져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걸 귀 착용하고요. 이 부분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에 제 이름 말아보겠습니다. 박춘호. 그러면 바로 이렇게 전화 걸게 됩니다. 그러면 전화 걸리겠죠? 네, 전화가 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면 전화 받으시죠? 이렇게 그냥 전화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설정하는 거좀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은 다뭐 자기 자주 전화 거는 거에다가 다 음성 태그도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앱을 실행했을 때는 뭘 하라는 건지 설명도 제대로 안 나오고 바로 그냥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앱이 좀 설명이 좀더 추가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제 설명을 먼저 듣고 이걸 쓰면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앱을 한번 처음에 등록하는 건 불편하지만 등록을 해두면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음성 인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되는 전화번호에 제가 직접 말을 해서 음성을 넣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과 겹치지 않고 인식률이 상당히 높아서 바로 자주 전화 거는 거에 바로 전화 걸수 있다는 거. 그게 상당히 장점입니다. 근데 불편한 거라면 앱 사용이 처음에 어렵고 설명법을 보고 보면은 좀 쉽지만은 처음에 바로 사용하면 좀 어렵고 그리고 처음에 했을 때뭘 하라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넣었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바로 이 부분 설정을 미리 해놔야 된다는 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면 다음에는 이 만약에 다른 스마트폰을 쓴다고 하면 또 녹음을 하면 너무 불편하겠죠. 네, 그 음성 녹음된 태그를 다른 폰으로 보냈다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바뀌더라도 다시 쓸 수가 있고요. 한번 사용하고 나면은 네, 이걸 쓸 수, 계속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그리고 기본적인 성능 같은 거는 상당히 우수해서 택배 기사분들은 상당히 많이 쓸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전화를 많이 전화 거는 분들, 네, 양쪽 다 맞고 쓰는 것보다는 한쪽을 맞고 전화 통화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네, 전화 통화를 자주 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